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예언적인 모든 것들 배워갈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통로들이 열리게 하시고 예언적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예언 훈련 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좀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도해 보신 분 계세요? 기도하고 나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다려 본다든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려고 할 때 되어지지 않던 것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안에 좀 이렇게 활성화라는 딴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배웠다면, 내가 뭔가를 듣고 도전이 되었다면 그걸 내가 내 생활 가운데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 들었을 때 온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계속 나에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항상 100이다, 내 믿음이 항상 풀로 차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조금씩 조금씩 소멸돼요. 처음 내가 믿음을 얻을 때, 어떤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믿음 위에 내가 서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기름이 날아가듯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아멘 했던 것이 일주일 뒤에 정말 그런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는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말씀이 돼버려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마땅하다 그랬으면, 주님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방언통역 듣고 사모가 돼. 주님 제게도 방언통역 열어주세요. 그럼 뭔가 그래야 주님도 기쁘실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려고 하네? 내 자녀가 사모하네?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데 주지 않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샀는데 엄마가 너한테 줄 거 있어. 엄마 뭐예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 주지. 그러고 관심도 없고 딴짓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면 주님 저에게도 그거 주세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언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그냥 듣기만 한다고 해서 예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 분량만큼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걸 믿고 어떤 분은 그래요.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연습한대요. 식구들 붙잡고 해보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서 한 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한 커트의 환상이 필름처럼 보여진 환상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이전에 꿨던 꿈이 개꿈을 꿨다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긴 꿈을 꾸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예언 훈련 학교를 배워가는 과정에 계속 더해갈수록, 시간이 더해갈수록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건 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언이 열리려면 뭐 금식을 해야 되고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거, 내 안에 이렇게 불순물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초점 맞추지, 그 음성에 초점 맞추지 못하게 하는 다른 잡념들, 육신적인 생각들, 어떤 혼적인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뭐 금식도 할 수 있고 작정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빨리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굳이 막 금식을 하고 작정기도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먹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아 그래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이었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내 뜻만 구했던 것 같아. 이제 내가 그런 것들 내려놔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가시면 금식을 굳이 안 해도, 작정기도를 굳이 안 해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 안에 맞는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주인은 나. 주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이고. 그렇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이 첫 번째 하나님 음성 듣기에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그 삶 안에 먼저 되어져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어떤 분을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 직분도 있고 그리고 많은 어떤 영적인 체험도 했고 은혜도 받았고 예. 그랬는데 그분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나의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 내 삶에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찾지 않는. 그냥 내 삶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신앙은 뭐냐 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그런 분이에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오셔서 마치 수도 고장나면 설비하는 아저씨 불러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치고 가죠?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설비 기사예요? 아니죠. 예. 택배 기사 아저씨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주님을 그냥 뭔가를 고쳐주러 오는 그 수리 기사 아저씨. 예. 내가 주문한 물건을 갖다 주는 택배 기사 아저씨. 내가 아프면 잠깐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받는 그런 동네 의사 선생님. 주님을 여러분의 삶 안에, 신앙 안에 만일 그렇게 주님과 관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은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주고 싶으신데 그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내 필요에 의해서 찾아요. 그리고 예배도 가서 드려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드려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드려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성도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건지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처음 만난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나 낱낱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오셨는지, 만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그 행동 안에 태도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었다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내가 가짜인 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계속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짜인 걸 빨리 깨닫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되이 신앙생활 했다는 걸 빨리 깨닫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는 거,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소리 듣는 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언짢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게 누군가가 나를 찔러준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요만큼도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포장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생긴 어떤 교만들,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주님이 나를 비춰주실 때 알아줘요. 그 전까지는 나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실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자였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임 되기를, 주님이 주님 되고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요. 주님이 주인 행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 없는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땐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없는 그 어떤 것도요 다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공을 이루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 사랑한 자녀인데 하나님이 순서에 맞게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주님 품으로 주님께로 끌어다가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사업,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그 가족의 자녀들의 진로, 그 사람이 하는 사역, 모든 관계.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거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니면 들어오고 나가고 뭐 떡반죽 그릇에 모든 뭐 출입에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항상 그 신명기 1장 28장 1절 2절 말씀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2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축복의 전제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안 갖고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펴서 보세요. 성경책 하나 갖다 주세요.
자, 다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나서 3절부터 그 복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복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1절, 2절은 빼고요. 3절부터만 읽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또 그것만 전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1절, 2절을 행할 때 3절 이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얘기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때. 여러분, 청종한다라는 뜻은요, 그 안에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듣고 순종한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순종하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그냥 뭐 마음대로 일시키고 가고 싶지 않은 곳 보내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희생시키고 헌금하고 싶지 않은데 헌금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헌금을 하게 하시면 헌금할 물질을 주시는 거죠. 돈도 없는데 물질 헌금하게 하세요? 헌금을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아까워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닌걸.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막 흥부네처럼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마땅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관리할 줄 아는 자로서 준비가 되고 그래서 그 물질을 주었어도 마음이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탐심이 들어가지 않고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가난했어요? 야곱이 가난했어요? 아니에요. 부요했어요. 부자였어요. 모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된 것을 그 삶에서 보게 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예.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죠. 우리 삶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여러분 우선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로 서야 돼요. 그때까지 받는 훈련, 연단,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그러다가 죽지 않아요, 절대. 시간을 왜 길게 만드세요? 왜 고집 부려서 연단의 시간을 길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빨리 끝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막 고집 부려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저보고 이런 교회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끊어지는 날이 그 연단이 끝나는 날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뭘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뭐가 억울해요?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요, 정말 철저하게 계산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한 거, 누군가에게 내가 내 거 나눠서 베푼 거, 10원 하나도 하나님 안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몇갑절로 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리고 여러분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다리셨는데 머리가 희끗희끗 여러분의 머리가 셀 때까지 고집부리는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는데 그 잠시 몇 년 겪는 연단을 그게 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먹을 걸 안 주셨어요. 입을 걸 안 주셨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하셨어요. 다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뭘 먹느냐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뭐 뭘 먹든지 먹고 있으면 되잖아요. 먹고 지금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에 감사하며 어느 날 그걸 끝나게 하시겠죠. 예. 그냥 감사하세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신명기 28장이 그냥 하나님 그 뭐 잘 보이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연단을 잘 참고 견딘 후에 주님이 저에게 이 축복을 주실 거지요. 전 그걸 믿어요. 그때까지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주님이 날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다듬어 주세요. 아직도 제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내 속에 그런 모습들을 좀 이제 완전히 좀 뿌리 뽑아주세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기도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 약속을 믿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 견딜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맛을 좀 봐야 돼요. 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입술을 정결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 안에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안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입술을 여러분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원망, 불평, 남 탓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멈추시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많은 순간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끌어내리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 뜻에 올라가지 못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 예, 자꾸 인내했던 거 다시 쏟아버리게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받은 은혜 이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다 쏟아져요, 여러분. 네. 그런 일이 이제 더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입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님 날 붙들어 주셨습니다. 네. 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것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당연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건강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있어요? 예. 내가 다리 뻗고 누워서 자는 집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게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당연했던 것들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먼저 인정이 되셔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예. 사단은요, 여러분이 알아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이 쓴뿌리, 이 안에서 이게 악취, 예. 그 악한 말들이 나오는 건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래요. 이 머리 안에 나쁜 아주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 경우에,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마음들, 여러분이 들어오는 생각들,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마치 그냥 뭐 어떤 출처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떠오르니까 말하고, 그냥 떠오르니까 말하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충동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화나지 않니? 너 우라가 치밀지 않니? 너도 해줘. 막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에 여러분이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옆에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내가 이겨야 돼요. 내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것들, 예. 게으른 것들, 음란한 것들, 예. 그런 모든 것들, 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나 자신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 남 탓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춰야지만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떠나가라. 내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 내 생각 가운데 육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떠나가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미움이 올라가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단을 대적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삶에 더 많은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요. 주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안이 영적 전쟁터라는 걸 아셔야 돼. 내 안이 영적 전쟁터다. 성령과 사단이 나를 차지하려고, 나를 차지하려고 서로 막 싸워요. 근데 내가 어느 편에 설 거냐 그걸 결정해야죠. 내가 사단이 시키는 거 쪽에, 사단이 원하는 쪽에 설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순종하여 설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였다면 오늘 내가 그것이 행동으로 아직 안 돼도 내 안에서 쓰는 무기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 떠나가라.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게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나쁜 생각, 산만한 생각, 또 분주하게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 집어넣어요.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앉으면 뭐예요?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누구한테 전화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게 막 떠오르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게 떠오르냔 말이에요. 예. 근데 가보면 또 가스불도 다 꺼져 있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계속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내가 그냥 다 문을 열어놓으면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방해받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먼저 다 정리해놓고요. 또 내가 한 시간을 기도하기로 했다. 그럼 한 시간 동안 전화기를 이렇게 꺼놓든지 다른 방에 두든지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게.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올라갈 때 기도가 시작돼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 강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 다시 내려와요. 예, 그렇게 돼요. 이만큼 올라갔는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내려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집중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할 때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막 다 자꾸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뭔가를 막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입 따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먼저 다 예수 이름으로 묶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묶어서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키고, 나의 생각은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다른 잡념이 못 들어오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사단을 대적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아까 방언통역한 것처럼 내가 주님께 기도했다면 주님도 내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만일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기도는 주님과 나의 대화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진짜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요. 왜 저에게 여러분에게 방언통역해주고 예언해주게 하시겠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들으니까, 그리고 나는 못 듣는다고 너무 굳건하게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서 전해줘라. 좀 가르쳐줘라. 내 마음이 뭔지 좀 알려줘라. 내가 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말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세요. 여러분이 들으세요. 예. 그리고 저에게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따가 끝나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지 않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보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여기 하나님 자녀 아니고 딴 자녀 있으세요? 없죠. 다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방해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세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봐서 제 안에 자꾸만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거야라는 게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제 그것들을 깨트려 주세요. 그리고 입술로 여러분이 시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나게,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고백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전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세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이상한 기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기도만 안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내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걸 어떤 이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예, 내가 막 뭔가 이렇게 그 종교 행위를 해야만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오히려 더 못 들어요.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가장 솔직하게 여러분 안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어요. 만일 제가 그냥 형식으로 기도한다면 저 주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세요. 진짜. 지금 네 마음이, 그게 네 마음이니, 이거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게 너 지금 진짜 그 마음을 싫은 거니? 그게 네 마음 중심이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주님의 음성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말씀도 있고 만일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면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환상의 어떤 사진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림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제는 좀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뭐 설교로도 들을 수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상으로도 보고 예언적 꿈을 꾸고 그리고 내적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통로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을 막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도마도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보여주셨죠. 근데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들, 그 통로들을 열어놓고 하나님 그 통로들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 여러분의 영적 통로가 열려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 사람이 여기 오게 해주세요라든가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 사람이 노란 옷을 입게 해주세요라든가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뭐 그게 뭐 틀리고 맞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틀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제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성경적인 좀 여러분이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통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영이 개발되는 그런 통로들을 좀 이렇게 자꾸만 활용할 수 있게 활성화를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통해서 활성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환상으로 뭐 보여주시든지 어떤 곳으로든지 주님 제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응답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구하시고 그걸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쁜 건요, 기도하고 아무런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쁩니다. 예, 막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떠나버리는 거. 주님이 막 오셨는데, 그 사람은 가버리고.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고백하지 않은 죄,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는 들으세요. 그 의인이라는 건 죄 씻음을 받은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 예. 근데 내가 어저께까지 의인이었는데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또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한 번에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더 이상 회개해야 돼, 안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는 매일 우리가 발을 씻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회개는 필요할 때마다 해야 돼요. 근데 죄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로막혀요. 내 속에 누군가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다. 내 속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거리 끼는 게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받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 마음 안 기뻐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것부터 푸시라는 거예요.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갖고 씨름하면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예. 너는 나쁘고 저 사람은 옳고 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편가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걸 알고 나를 고쳐가면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부분을 처리하고 여러분 그걸 주님이 딱 깨닫게 해주실 때요. 내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보였구나. 항상 그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구나. 그걸 딱 보게 하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에 그게 걷어져요. 예. 나를 덮고 있었던 그 불편한 것들이 걷어져요. 그리고 아주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불편한 관계 안에서 저는 그런 게 안에 있으면 음성도 못 듣고요. 예언도 못 해요. 예배도 잘 못 드려요. 그걸 처리하고 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래요. 조금이라도 뭔가 안에 감추고 불편한 걸 숨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없어요. 그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다 그때그때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때그때 갖다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고백하지 않은 죄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전에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 도끼머리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을 때 그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 됐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예,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왜 그런 건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못 들으면 그 영혼이 피폐해져요. 되게 메말라지고 건조해지고 그래요. 다시 돌아가셔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 다음부터 약하게 들려요. 그리고 계속 그러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자에게 잘 들리냐. 뭔가를 지시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순종한 자. 순종하고 나면 더 잘 들리고요. 또 순종하고 나면 더 잘 들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순종을 바로 안 하고 다음에 하기로 이렇게 미뤄요. 다른 거 먼저 하고 막 그러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혹 놓친 분이 있다면 어디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잃어버렸는지 그걸 다시 찾으시고요. 그 지점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고치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고 주님 앞에 들려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세요. 그러면 다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위험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진로나 여러분의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응답을 못 받고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만을 의존해서 기도받고 결정한다. 그건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요. 그리고 응답을 구하시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언하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확증이 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이 더 좋은 건 두 명이나 세 사람 예, 더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동일한 응답이 나올 때 그걸 결정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전환을 해야 되고 뭐 막 이렇게 어딘가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된다든가 뭐 그런 걸 결정하는 거 진학을 결정해야 돼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데 그걸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만 예언만 의지해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언은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만 예언을 해줄 때도 기도가 잘 나와요. 평상시 하나님하고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 예언해줄 때 예언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느껴요. 예. 근데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예언이 정말 너무 잘 풀어지는.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의 영과 예언하는 사람의 영.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될 때 예언도 잘 나오고 기름 부음도 잘 예,
주님이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더 확실하게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동방박사의 원칙이라고요. 이제 아까 좀 아까 설명했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동일한 응답으로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 예,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듣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었을 때 그분도 같은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그분도 동일한 응답을 받고 그런 식으로 같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속임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정교하게 위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경에 따른 것이므로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 음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음성 아닌 것을 구분을 못하면 무조건 내적으로 들려오는 어떤 음성을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분별은 자동으로 와요. 음성을 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스가 있고 노가 있죠. 예. 그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그래 이건 하나님 음성 맞아. 혹은 이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분별하는 건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면 이 부분에서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해요. 왜? 내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내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나에게 들리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그 이기적인 예. 뭐 나만을 위하고 내 영광을 취하게 하고 나를 높이고 그런 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나만 잘했다고 하고 그런 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편을 가르고 그런 거 하나님 음성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그 뭐랄까요? 그런 거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싫어하는 스타일이 너무 분명한 거. 나는 저런 사람은 싫어. 나는 이게 좋아. 여러분 너무 그런 게 선이 분명하면요.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라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편을 가르고 싫고 좋은 게 분명하고 이런 거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사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자신의 부르심에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막연했던 나의 비전이 자꾸만 반복해서 들을수록 더 구체적이 되고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떤 이미지, 어떤 그냥 그 아웃라인만 말씀하셨다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음성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축복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수록 쉬워집니다. 예,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생소하고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들으면 귀에서 익숙한 마치 내가 가까운 가족과 늘 통화하면 그 사람 목소리 들어도 바로 알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바로 하나님인지 바로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쉬워지는 이유가 아 그래 이거 주님의 음성이지. 알아요. 예, 그냥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만일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갸우뚱해진다.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십니까? 물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주님이시면 주님 나다라고 하시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우예요. 저는 그렇게
초반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십니까? 네, 주님이면 나다라고 되게 평안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아닐 땐 아무 말이 없어요. 예. 네, 꼬리를 감추더라고요. 주님이 아닐 때. 그럴 때는 그거를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평안이 와요. 굉장히 평안하고 좋은데, 주님의 음성이 아닐 때는 굉장히 막 조급한 마음이 들고 불안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재촉하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안정감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구분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또 내 생각, 내 음성, 그리고 마귀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 그 세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하나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회개하시고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짧게라도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자꾸 잡념이 들게 하고 피곤케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주 좀 크게 해주세요. 로콜로스콜로로디디알레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케레스 콜로로디알라 콜로로디디알라 영적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레스스 콜로로디알라 카리스 콜로로디알레스 에리디알라리 콜로로 콜리스 켈레레 콜레스 콜로로디 콜로로디디알라 카리디알레 켈레레 콜로로 콜리스 켈레레디알레스 콜로로디 콜로로 콜리스 켈레레디 카리스 켈레레디알레스 에리디알라리 콜로로 콜리스 켈레레디알라 콜로로디 콜로로 콜리스 켈레레디알레스 에리디알라리 콜로로 콜리스 켈레레디알레스 콜로로디 콜로로디디알라 켈레레 콜리스 켈레레디아 레세 켈레레 콜리스 콜로로디디알레스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롤레스 켈레스 콜로디알라카리디알라케레스콜로 이 시간 모든 생각에 방해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잡념들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찬양받아 오늘 성령의 생각으로 바뀔지어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뀔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늘이 지나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한마디 두마디 꿈틀꿈틀 올라오는 어떤 그 부분들을 느끼게 되실 것이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집중하실 때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주님께 말씀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콜로로디아라스 캐레스콜로로디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두르지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하게 하실 것인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시라고 하시고요. 먼저 주님께서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문들을 열어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이 좋은 곳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다리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리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걸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오늘 배운 이 절차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시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더 분명하고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음성 듣는 것에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 음성 듣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또 하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내 음성을 듣는 건 너희와 나의 관계다라고 하세요. 만일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라고 하십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또 건강한 관계로 회복하신 다음에 아주 잘 듣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너무 이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것을 그냥 은사적인 걸로 사역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그 사역이 더 축복이 되려면, 그 사역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려면, 그 사역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정말 친밀한 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세요. 더 많은 비밀한 계시들을 얻는 방법은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옛날 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소위 말하는 은사자. 예. 그런 어떤 구습에서 오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기름 부음 안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세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기름 부음을 받고, 새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하는 것들을 배워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한마디라도 들으신 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시는 분. 아무것도 못 들으셨어요? 아무 느낌도 없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둘씩 앉으셨잖아요. 예언하라고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듣는 음성 듣기가 어쩌면 처음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내 음성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가족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옆에 계시는 분을 주님께, 주님 이분을 향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래서 너무 긴 예언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한마디 두마디 정도, 그 정도. 주님, 이분을 향해서 이분이 꼭 들어야 할, 꼭 필요한 말씀을 한마디 주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이렇게 두 분이 서로 같이 하는 거니까, 서로에게 해주는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안 들리면 오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이 있으면 예언이 안 와요. 음성이 안 들려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려주시면 받겠다. 근데 주님, 난 꼭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의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해보세요. 손 안 붙잡아도 되고 서로 안 쳐다봐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거기 옆에 계시니까 주님 이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세요. 시작하세요. 네. 짝이 없으신 분 뒤로 가서 같이 하세요. 저 뒤에도 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옆에 계시는 분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자, 집중하고 기다리세요. 반주 조금 약하게. 예. 자, 주님이 말씀 주십니다. 들으세요. 자, 아멘.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들으셨는데 옆 사람하고 나누세요. 한 사람만 하지 마시고. 예. 만일 못 들었다면 못 들었다고 하시고요. 들었는데 아, 이 말을 너무 쑥스럽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건 안 돼요. 다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해주세요. 나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 육의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그거는 마귀예요. 여러분 귀신이에요. 육적인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음성이에요. 자, 오, 아직도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들었다 반응해 주세요. 여러분 들었다. 예. 그러면 예,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아까? 뭐 받아갖고 나누신 거 아닌가요? 예. 자, 이쪽 못 봤습니다. 들었다. 예. 저 뒤에는 못 들으셨어요? 집사님 못 들으셨어요? 아닌데.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막 울고 회개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그래야 들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고 고치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구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세요. 그렇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걸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자꾸 해보세요. 남편하고도 해보고 아이들하고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더듬거리는데 자꾸 하다 보면, 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 하려고 하는 노력 안에 기름 부어주셔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작을 안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거는 다 연습이에요. 여기에서 만일 내 옆에 응답 받아준 분이 당신 미국 가래요 그런다라고 해서 보따리 잡고 미국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연습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입을 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듣고 내가 한번 입을 열어보는 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열어놓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꾸 배워가야 바르게 잡혀가죠. 어때? 처음부터 잘할 수가 있어요. 나는 틀릴까봐 두려워서 안 들을 거야.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 없어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준 자랑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여러분 예언은 아니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게 신약의 예언의 목적이에요. 예언을 가지고 막 심판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신답니다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막 이렇게 협박하시지 마세요. 저희 주임적 교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분량 안에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예언은. 내가 이제 예언에 이제 막 걸음마 하는 사람이 뭐 상대편 방향을 제시하고 진로를 결정해주는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막 책망하고 막 그런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막 걸음마를 떼는 단계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의 수준은 어떤 주님의 상대편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걸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 고차원적인 거를 기대하시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그냥 처음부터 뭔가 아주 그냥 디테일한 거, 이 사람의 그 1년 뒤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뭐 그런 거를 막 받으려고 하시면 잘 못 들어요. 주님이 예 그거 아니거든 그러실 거예요. 예, 1단계부터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올라가야지. 어떻게 초급도 안 열린 분이 고급부터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배워가시면 성실하게 하시다 보면 이게 점점 예언이 깊어지고 세밀해지고 아주 구체적이 되고 그래요.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세요. 이거 잘하면 그 다음 거 잘하고 그 다음 거 잘하고 이렇게 계단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는 거 갖고 여러분 집에 와서 시험 들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들었는데 내 마음에 공명이 안 된다. 너무 좀 생뚱맞다. 몸 전혀 감동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으세요. 예, 괜찮아요. 여기서 나오는 예언 가운데 많은 것이 그냥 버려져도 괜찮아요. 중요하게 그걸 갖고 내가 뭘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하는 분도 그렇고 받는 분도 그렇고 연습인 거를 항상 전제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하시고 예언이 왔는데 아 이건 너무 유치한 것 같아. 자기가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저울질해. 아 이거 하나님 이 말은 너무 유치해요. 이거는 제 생각 아니에요. 막 그러다 보면 또 못해요.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뭐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뭐 이러면서 안 해. 그런 그 사람도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제일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예언을 지금 처음 해보는데 음성을 처음 들어보는데 첫 번째 듣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냥 너무 여러분이 막 요건 맞고 요건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하세요. 그럴 때 제일 잘하는 사람 될 겁니다. 예. 오늘 들으신 분 다시 여쭤볼게요. 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받고 부담 갖지 마시고 틀릴까 말까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예 틀려도 된다 거의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린다 근데 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훈련장입니다. 예 여기 사역자가 아니에요. 훈련장 여러분 연습생. 예 그러니까 다 틀릴 수 있다. 근데 내가 뭔가 들은 것 같다.
내 마음에서 뭔가가 이렇게 올라 말씀이 올라온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이렇게. 예, 아주 많아졌어요.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제 알아들으시는군요. 네, 처음엔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가면서도 두 분은 같은 방향이시잖아요. 집도 같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연습해보세요.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막 예언이다 그러면서 해주시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내가 예쁘게 봤는데 그냥 미운 게 너무 많아서 칭찬하고 싶지 않았던 거. 보통 예언은요, 주님이 그런 거 이렇게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은 내 마음보다 훨씬 넓으시기 때문에 칭찬을 더 많이 해주세요. 격려를 더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면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다. 가시면서도 연습해보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 예. 기도 받기 원하시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저 찬양하다가 저도 좀 이따 도착. 네네. 저와 우리 목사님 같이 기도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좀 여러분이 예언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훨씬 예언이 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